오늘 본문이 지난주 본문하고 동일하죠.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내용인데 지난주에는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의 마음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었죠. 먼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특별한 사랑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의 기반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도는 사랑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으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정말 그토록 큰 사랑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사랑이 큰 만큼.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크게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알다라는 그 동사가 두 번 반복이 되어지는데 17절 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다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하죠. 그리고 18절, 19절이 또 하나의 그 문장인데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마치고 있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죠? 뭔가 또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그 내용은, 첫 번째 알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축복,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은, 두 가지가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잘 더 깊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 또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첫 번째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제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죠. 그럼 다음 주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산문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병률 시인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산문집을 냈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본인 직접 사진을 찍었고선 사진을 안에다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느낀 부분들, 여행하다가 느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산문 형식으로 쓴 책인데 거기에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짧은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라고 탓하지 마세요.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럴까? 라고 늘 자기한테 트집을 잡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라고 탓하지 마세요.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럴까? 라고 늘 자기 자신에게 트집을 잡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자기한테만 그렇게 트집을 잡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트집을 잡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조금 열등감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아니면은 좀 자책감이 좀 심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또 어쩌면은 자기는 너무 무능력하다, 무기력하다 이렇게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만 그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 자신에게 트집을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남에게 트집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에요? 너 때문이잖아. 엄마 때문이잖아. 그 인간 때문이야. 이거는 누구한테 트집을 잡는 거예요? 남한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트집을 잡고 어떤 사람은 남한테 트집을 잡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질문이 생겨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트집을 잡으셨습니까? 내 자신에게 트집을 잡으셨어요? 아니면 남한테 트집을 잡으셨어요? 사실은 인생의 문제는 이 인생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이것은 나에게 트집을 잡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트집을 잡는다고도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아무리 내 자책감 가져봐야 조금 겸손한 모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또 누군가 계속 탓하면서 남에게 트집을 잡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질문은 누구한테 던져야 될 질문이냐? 당연히 하나님께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사람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져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도 내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남은 더더욱 내 자신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다른 사람들과 물론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누구한테 던져야 될 질문을 하나님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깔뱅 선생의 대표적인 저서가 기독교 강요잖아요. 이 기독교 강요가 우리 장로교 신앙의 뿌리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의 첫 번째 첫 장에 다뤄지는 것이 바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지고 있어요.
나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에 대한 인간 이해,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칼뱅 선생이 이 부분을 기독교형의 첫 부분에 다루고 있어요. 요약하면 그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진짜 내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서는 내 인생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나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 질문은 누구한테 던지라고요?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져야지만이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위대한 신학자인 사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모든 인생의 문제에 실마리가 있고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내 진정한 모습, 내 진정한 사명, 내 진정한 정체성 거기서부터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부분이 바로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부분을 좀 사역을 해서 기도의 내용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내용이에요.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길 원하셨는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마부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또 다른 이름을 붙여놓으셨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절기가 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셔요. 우리의 죄도 짊어지셔요.
우리가 받을 형벌도 짊어지셔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이라는 절기예요. 사순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요.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나 주시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의 하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여러분, 대림절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림절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2000년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오늘 내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의 중심 보좌에 앉으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지키는 그 마음으로 왕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이 대림절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죄의 짐, 죽음의 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어둠 속에 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오신다고 언약을 주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지금 대림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승천기사는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님의 승천기사예요. 한번 이 승천기사를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그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정보를 주는데요. 첫 번째 정보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그 정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죠. 언제 오실 건데요? 그거에 대한 또 정보를 주시는데 때와 시기는 알 필요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동안 내 증인이 되어지면 돼. 내 증인으로 살아가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제 힘으로는 잘 안 되네요. 그래? 그러면 성령이 임할 것이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돼. 그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여기에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약속이 있죠. 기다림이 있죠. 성령이 있죠. 증인이 있죠. 이 단어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해주는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뭘로? 성령의 능력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의 정체성을 누구를 알 때 바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알 때에 바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이 사명이 분명하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증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증인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터키 선교사님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한 선교사님이신데 GMP의 그 대표로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터키로 선교를 떠나셔요. 터키에서 한 10년 선교하시다가 돌아오셨는데 터키에 처음 가갖고서 그런 사역들을 하셨대요. 성경 나눠주기 사역, 그리고 또 성경 잃어버리기 운동 이런 것들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경을 뭐 공중전화 박스 이런 데다가 놓고 그냥 오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놓고 올 때에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성경을 줍는 사람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선 성경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그 전화를 놓고 와서 성경을 줍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사역들을 이제 주로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와서 그분들은 이제 호텔에 이렇게 그 안내를 해드리면서 지배인에게, 터키 사람이죠, 지배인에게 이 그 성경을 조금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성경을 줬는데 흔쾌히 잘 받더래요. 사람들은 성경이라면 팔팔 뛰는데, 그죠? 물론 그동안에 그 호텔 오가면서 익혀놓은 그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대요. 이 터키
이 지배인한테 성경 다 읽었다고 일주일 만에. 근데 그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수님 영화 그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서 그 예수님 영화에 대한 비디오 테이프를 그분에게 주고 이 테이프를 보면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오니까 한번 보라고. 그리고 일주일 지났는데 새벽 1시쯤 전화를 한 거예요. 막 흥분된 상태에서.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다고. 그대로 기도했다고. 막 이렇게 하더래요. 그 뭔 말인지 무슨 말인지 밤에 비몽사몽을 받아서 몰랐는데 그 다음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터키어로 번역된 그 예수님 그 영화는 맨 마지막에 사형리가 붙어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화를 하고선 사형리를 통해 갖고선 예수님 영접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이렇게 돼 있는 그 비디오 테이프였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비디오 테이프에서 영접기도 하는 것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흥분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시작했는데, 한 번은 이제 영국에 갈 일이 있어갖고선 제자훈련을 몇 주 그 쉬어야 되겠다. 내 영국을 다녀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터키 지배인이 놀라면서, 그러면은 영국 가면은 이분한테 한번 꼭 연락을 좀 달라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65세 정도 되시는 그 부부인데 이분들한테 좀 연락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전화번호하고 그분 이름하고 이렇게. 근데 20년 전에 65세면 지금 뭐 85세쯤 됐고 또 20년 동안 뭐 이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큰 기대를 안 갖고 영국에 가셔서 사역을 다 하신 다음에 그 전화로 전화를 걸었대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 그 지배인이 20년 전에 영국에서 유학을 했었던 거예요, 학생 때. 그리고 거기서 하숙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기한테 친자식 이상으로 더 잘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유학이 끝나고 돌아와서 20년 동안 한 번도 전화도 편지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었는데 영국 간다고 하니까 한번 연락을 해달라고. 그래서 사역을 다 끝나신 다음에 그 전화번호 걸었더니 한 정말 노파가 갱신이 그 전화를 받더래요. 그래서 알라라고 하는 사람 아니냐고. 아, 그러니까 바로 아, 내 아들 알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반가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또 살아계시냐고. 남편은 6개월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알라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뭐 교통사고라도 난 줄 알고 뭔 큰 일이 났냐고 놀라서 알라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순간부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 하염없이 계속 그 울음을 다 우시고 끝난 다음에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 알라가 우리 집에 있을 때 정말 우리 두 부부가 아들처럼 사랑했다. 그리고 알라가 떠난 다음에 그 알라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지금 20년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이 터키의 알라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 할머니, 이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증인들 아니겠어요? 삶으로 그 알라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20년 동안에 깜깜 잃어버리고 있었지만은 20년 동안의 기도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 결과로 선교사님이 성경 하나 줬는데 성경 받아갖고
2주 만에 회심을 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그렇게 착각을 했었다는 거죠. 본인 고백이. 야, 이렇게 성경 보급으로 여기에서 이 전도 역사가 일어난다면 내 평생 도대체 몇 명이나 전도할 것인가 기대감이 한편으로 됐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2주 만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 20년, 30년 만에 되어진 열매이죠. 두 명의 노 부부가 하나님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역사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저희들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증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